올라 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왔어요. 예, 출장을 왔는데 그 취재를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레이저 제품을 뭐 좀 자주 리뷰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본사에서 거의 인정한 성공한 덕후라고 이제 성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레이저 제품 항상 리뷰를 하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비싼 제품이니까 이왕이면 좀 써보고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심지어 랩탑까지 그거 막 써보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제품들, 특히 최신 신제품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 체험을 하고 구매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에 레이저를 진짜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게임캐스터의 거의 전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저 역시도 팬인데 게임캐스터 정인호 캐스터가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좋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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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합인가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가끔 영상을 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이쪽에 빠삭하시고 근데 저야 사실 그냥 뭐 해설자 캐스터이기 이전에 그냥 한 명의 유저로서 그냥 제품에 관심 좀 많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가 또 생기네요. 그러게요. 예. 저도 이게 어쩌다 보니까 또 항상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보던 정인호 캐스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저도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제품 되게 네. 좋아하신다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이게 좀 안 될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선수 시절부터 오래 이제 게임 바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생기기 전에 사실 비싸서 그렇죠. 예, 잘 못 접했었고 그쵸. 제가 어느 정도 한번 써보고 나니까 이게 약간 좀 매력적인 어떤 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감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레이저 제품이 거의 한 15종, 20종 정도가 집에 있습니다. 진짜요? 예. 거의 저랑 비슷하신데 스티커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 스티커는 이제 뭐 이제 지겨워서 버려요 그냥. 처음에 이제 뭐 붙여놓고 그랬는데 네.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그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인호 캐스터 분과 함께 이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게 아마 국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저 뭐 로드 매장이죠? 로드 매장인데 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야,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난 마우스 보러 왔죠. 정말 많이 하니까. 마우스도 보러 왔죠. 성원이 또 계속. 일단 촬영 중이니까 인사를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림에 FPS 많이 하는 스트리머 리트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됐어, 일단 오늘 네 인사가 주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한번 봐. 일단 마우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마트 가면은 듣고자 싸구려 제품을 보면은 이제 막 깔려있는 경우 네. 봐도 와, 그러게요? 예, 네, 이게 보통 이게 레이저 제품 같으면 아시다시피 금액대가 있잖아요. 비싸죠. 예.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가면은 이제 보통 박스에 담겨 있고 맞아요. 내용물은 볼 수도 없는 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쫙 다 깔아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유저 입장에서 이제 저도 선뜻 막 매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거기에 뭐 DPI가 몇이고 막 성능에서 써져는 있는데 써보기 전에는 사실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정인호 캐스터는 마우스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립감이랑 그다음에 저도 이제 게임을 아직도 이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게임을 진짜 잘하고 싶어서 감도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성능에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레이저 제품은 지금 마우스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바이퍼. 아, 바이퍼 경량. 예,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 핫한 거. 예. 바이퍼 얼티메이트. 아, 그것도 무서운 거. 무서운 거. 그거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손목에 이제 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가 있어서는 몰라도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원래 데스헤더를 많이 썼었는데
얘 경량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량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중량형 무거운 걸 좋아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는. 근데 이제 레이저를 하다 보니까 경량형 자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벼운 거 어디다 써야 했는데 써보니까 진짜로. 저도 지금 바이퍼 네. 얼티 쓰고 있는데 네. 아, 너무 좋아. 이제는 무거운 걸 못 쓰겠는 거예요. 이제. 딱 그거예요. 네. 근데 데스에도 저도 한 10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전업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모든 기종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잡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맞아요. 그 다른 분들은 사실 잘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 가볍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그 기준이 뭐야? 뭐 얼마나 가벼운데? 네. 뭐 그립감은 뭐 어떤데? 네. 말을 백날 해봐야 알 수가 없잖아요. 딱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저희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리고 이제 거기 써 있어요. 초경량 마우스 홍보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 잡아보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는 잡아볼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경쟁사나 되게 웃긴데. 솔직히 얘기해. 너 어디 거 쓰고 있는데? 어디 거? 어. 저는 프로 와. 아. 뭐 쓰고 있어요. 아니, 뭐 그것도 좋은 제품이죠. 예. 네. 근데. 근데 어. 여기서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 예뻐. 근데 확실히 솔직히 레이저 키보드는 저도 이제 리뷰하면서 타건감이 어떻고 뭐 어떤감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네. 솔직한 마음으로는 키보드 이뻐야죠. 아, 맞아. 근데 요즘 또, 근데 까다로운 유저분들은 이게 뭐 또 청축이냐, 키감이 아, 어떻냐, 이런 것들도 진짜 뭐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 이런 것도 많이 따지시는데 저는 사실 키보드는 확실히 체감적으로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아직은 저는 좀 둔한 것 같아요. 키보드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지금 딱 이 제품. 제가 원래 제가 썼던 제품이 네. 블랙 위도우 버전을 계속 썼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마 버전 있잖아요. 블랙 딱... 위도우면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크로마 버전을 되게 오래 썼던 게 네.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중계하고 있는 게임들이 딱 스킬이 켜지면 거기에 버튼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처음에 이게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크로마 버전은 제가 막 그 SNS에 많이 올렸었어요. 제가 이거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기계식보다 소리가 적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키감이 얘가 반응이 되게 빨라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나온 게임들이 그 0. 몇 초 스킬을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맞아. 쓰냐에 따라서 맞아요. 승패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내가 눌러야지 했는데 이미 눌린 느낌 그런 느낌. 아 맞아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아 맞죠. 제대로 알고 계세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장비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대로 알고 계세요. 왜냐면 예. 저도 지금 그 블랙위도우라든지 기계식 쓰다가 이제는 광충 라인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레이저 광충 라인이 헌치맨이라고 아, 하는 그게 기계식 분류가 아예 그냥 다른 축으로 기계식은 아. 레이저의 기계식은 블랙위도우 라인으로 빠져 있고 아, 레이저의 광충은 헌치맨이라고 빠져 있는데 아. 아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 헌치맨 중에서 리니어 제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역시 아 그래도 이게 네. 게임캐스터 출신은 다르네. 진짜 민감해요. 예, 키들이 이게 헌치맨이 진짜 민감해. 그러니까 위에 손가락을 놓고 아 누를까 싶을 때 뭐 이미 입력이 눌렸어. 들어가 있어. 아, 남들보다 빨라 내가. 아 진짜요? 아 너무 탐난다. 입력이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그 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맞아요. 스킬 바로 해야 되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강추 굉장히 선호하는 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게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아 눌렀는데 왜 안 눌렸어 어, 막 맞아요.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해소해주는 그처럼 예. 벌써 입력이 되고 있는. 오늘 배웠네요. 아 이게 아예 기계식 분류가 광축으로 네, 새로 만든 거였군요. 근데 저는 신제품 나면 보통 이제 하나씩 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리뷰를 제 리뷰를 좀 많이 보시면 제가 네. 거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권만할 거 같아서 네. 네. 아, 다 알고 계시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전문가. 이제 큰맘 먹고 지금 정유로캐스터 또 얘기했어요. 네, 야, 네. 야, 저 정유로캐스터 쓰는 거래 하면서 또 이제 또 탐내하는 분들 계실 건데 아 이거 진짜 저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금액이 있으니까 비싸니까 네. 아 저거를 뭐 이렇게 힘들게 돈 모아서 알바해가지고 네, 모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좋다고 들었는데 정작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키감이 맞아요. 눌러봐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저기 네. 저 동네 마트가 그러면 포장돼 있어. 누르지도 못해. 그냥 사야 돼. 근데 여기 오면은 눌러보고 아 그렇지 너무 좋다 마우스 키보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게이밍계에 관심이 많은 건데 아 네 아 프로 선수들 중에 프로 예 네. 많이 써요. 레이저 많이 씁니다. 예 네, 많이 써요. 아 진짜 많이 써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거 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요즘 페이커잖아요. 네 롤에서 페이커도 데스헤더를 썼고 아 예 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 특히나 저는 이제 제품이 제일 민감한 친구들이 모든 종목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FPS 선수들이 자기랑 안 맞으면 아예 그 제품 전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예전부터 카스했던 그 온상면선이라고 카스 1세대 선수예요. 네. 근데 그 형도 지금 저랑 같이 바이퍼 쓰고 있어요. 다른 걸 못 써요. 진짜 많이 쓰는 거. 예, 많이 쓰고 이제 선수들도 요즘에는 예전에 뭐 다른 제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선수일 때마더라도 사실 그때는 레이저보다 그 지금 이제 그것도 뭐 인기 있는 브랜드긴 하지만 그쪽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물론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그 나뉜 것 같아요. 층이. 와, 확실히 그러니까. 네. 난 항상 그, 난 참 좋은데, 참 좋아서 난 참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참 좋은데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문적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아,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다 제 돈 주고 산 거라서, 정말 아, 자신있게 네, 말씀을 얘기하지. 드릴 수가 있고, 또 사실 이게 또 너무 우리가 과하게 되면 또 이제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 그쵸? 야, 저 숙제냐, 이런 요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하게 제 주위에도 많이 쓰고 있고 요거랑 바이퍼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제품이에요. 네. 네. 이쯤에서 제 스타일도 얘기하면 저는 숙제가 맞습니다. 이 영상 찍는 게 저는 숙제예요. 저는 아, 숙제인데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근데 이제 예. 게스트로 오신 예. 정인호 캐스트라는 예. 전혀 아무런 관계가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예. 사실 이런 거 오면 또 레이저 관계자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또 아. 이제 이게 또 좋은 자리를 선뜻 예.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아, 예. 제가 영광이에요. 이런 제품 있는 줄 몰랐다. 혹시 그런 제품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아까 와서 네.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주변 기기도 많은지 몰랐어요. 아, 패드. 예, 저는 이제 PC 게임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 그거 베이스 예. 스테이션 예. 헤드셋 스탠드. 맨날 그거를 저 의자 옆에 걸어놓거든요. 아, 이게 예. 맨날 떨어져서 가끔 이제 뭐 부서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던져놓고 컴퓨터 꼭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 그쵸. 이거는 디자인이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충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걸 수도 있고 밑에 이게 USB 3.0 허브 기능도 하거든요. 아, 네, 세 개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요 뒤에 이제 그 본체까지 선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짧아요? 짧아요. 아,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대? 본체가 아, 좀 본체가 멀리 있으면 야. 얘도 같이 멀어지는 단점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방송 스트리밍하고 이제 가끔 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캠은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아, 저는 이게 아, 조명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아, 테두리가 아. 그리고 시연 가능합니다. 시연 설치돼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예. 한번 좀 보세요. 이제 평소와 또 이제 얼마나 아. 이게 왜 빛을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고 옆으로 가고 위 아래 정면 봤을 때 이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기 때문에 확실히 내 집은 이것보다 좁을 테니까는 확실히 이게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만.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그 블레이드 노트북 랩탑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면 여기에 스펙이 나와 있지만 스펙이 나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 주사율 일정 이거 300Hz입니다. 네. 전 300은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아,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새로 나온 블레이드 신형은 300Hz. 와, 미쳤다 진짜. 부드럽겠다. 보기도 힘들겠다. 근데 오셔서 이렇게 다 만져보고 너무 좋죠. 쳐보고 예. 터치감이라든지 아, 스피커도 괜찮기 때문에 음악도 틀어봐도 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처음 아까 미리 와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아, 많이 놀랐어요. 와, 이게 이렇게 전시해놓는구나. 리뷰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와갖고 만져보는 게 제일 좋아. 그쵸. 맞아요. 머리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정윤기 선생님도 레이저 원체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오셔봤고 밖에 불쑥 튀어나오긴 했지만 어떠셨어요? 이렇게 레이저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레이저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를 했지만 실패한 제품도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좀 안 맞는다고 느낀 제품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제가 시간만 조금 들이며 와서 신제품을 제가 시연해보고 뭔가 제가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레이저 덕후로서 되게 좋고 많은 분들도 아까 그 오프닝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사고 싶긴 한데 사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오셔서 해보시고 나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눌려서 못 써보는데 실제로 써봐서 괜찮네? 편안하네? 그래서 살만하다? 사도 되겠다라고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레이저 관계된 제품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함께 해주신 저 정인호 캐스터님하고 저 스트리머
유튜미님. 아 이제 진짜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아, 네.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배워요. 네. 아 진짜 아 분석 프로그램을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저는 사실 돈만 썼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뭐 흐름과 이게 왜 도입이 됐고 이게 또 어디와 제휴를 맺었고 이걸 듣고 이제 이 제품을 보니까 아직 좀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현명한 어떤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아,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영상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정혁 캐스터님이 그 많이 좀 이렇게 네네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arkness of the night.